신년에 정월이나 이럴 때 한 번씩은 보셔라.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뭐 들어오는 해에 안 좋은 삼재가 껴있는 분들이나 뭐 새로운 뭔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은 꼭 신년에 한 번씩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. 안녕하세요. 천황할머니 점집 채연보살입니다. 네, 선생님. 일단은 오늘 제가 지금 들고 온 질문은 지금 유튜브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 무속 관련 주제가 있어요. 신년 운세. 그렇죠. 신년 운세. 이 신년 운세 보면은 그런 게 많잖아요. 2022년에 대박 나는 띠, 혹은 뭐 쪽박 나는 띠 이런 게 정말 많은데 이게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이제 나 대박 나는 띠로 뽑혔네. 나 그럼 내년에 대박 나겠다. 이러고 딱 그냥 마시는 분들이 맞아. 많더라고요. 맞아요. 저 근데 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영상을 찍으려고 들고 왔다 선생님 혼났잖아요. 선생님 그런 거 안 찍으신다고.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. 물론 유튜브에 요즘에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이런 무속에 관해서 뭐 또 많은 다른 이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많고 한데 맞아요.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맞고 또 좋은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냐면 대박 나는 띠 하면 뭐 범띠 뭐 이렇게 막 얘기들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범띠라고 해서 다 대박 나진 않을 거거든. 분명히. 범띠임에도 불구하고 막 힘든 분들도 분명 계실 거고 또 하지 않아야 될 시기에 뭔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그런 영상 그러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걸 너무 맹신하시기보다는 좋은 얘기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시고 안 좋은 게 있다면 좀 피해서 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신년 운세라는 게 다음 해에 나의 운기를 보는 거잖아요. 네. 한 번쯤은 진짜 신년 운세를 좀 보는 게 좀 제일 좋겠죠? 네,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자주는 보지 않되 신년에 정월이나 이럴 때 한 번씩은 보셔라.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뭐 들어오는 해에 안 좋은 삼재가 껴있는 분들이나 뭐 새로운 뭔가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분들은 꼭 신년에 한 번씩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죠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대박나는 띠로 뭐 호랑이 띠들을 많이 뽑았다 치면은 호랑이 띠라고 해서 정말 다 대박나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요. 그럼요. 그렇죠? 그것도 한번 좀 더 말씀을 해주세요. 왜냐면 사람들이 나 대박나는 띠로 뽑혔네, 나 대박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막 한 번에 막 무너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솔직히 진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쵸.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정말 이 매체가 많이 발달이 돼서 다 있어요. 보면 다 맞아요. 있더라고요. 이 무속에 관해서 근데 그런 부분은 거의 통합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개인의 사주팔자 개개인의 운세는 분명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. 그쵸. 심지어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쌍둥이라고 해도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났어도 첫째와 그 둘째가 가는 길이 전혀 달라요.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를 그건 그래 그냥 참고 정도? 거기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의 운세는 분명히 다를 거거든. 그래서 꼭 한 번씩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궁금하시면 신년 운세 보러 선생님한테 그럼 와도 돼요? 네, 언제든지 오세요. 그럼 멀리 있으신 분들이라면 전화점사도 혹시 보시는지? 네, 봅니다. 전화점사로 보면 약간 좀 부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니야, 그럴 수도 있어. 물론 내 눈앞에서 보고 직접 점을 볼 때 뭔가 순간순간 빨리 더 빨리 캐치가 되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점사로 점을 보더라도 뭐 보여야 될 게 안 보인다든지 점이 거꾸로 나온다든지 뭐 점을 잘 못 본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멀리 계셔서 방문하기 힘드시면 전화로 점사 예약을 하셔도 좋습니다. 선생님의 점에 몇 프로 자신 있으세요? 한 80%? 80%? 왜냐하면 20%는 내 자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신을 모시고 있지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인간이잖아요. 그래서 실수를 할 수도 있을 테고 보여야 될 게 안 보일 때도 있겠죠. 그리고 이제 뭐 손님하고도 사대가 잘 맞으면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보일 때도 있어요. 근데 뭐 안 그럴 때도 물론 있기 때문에 한 80%? 소중하시네요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